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캡틴제라드. 오, 캡틴제라드. 예, 캡틴제라드. 제라드. 예, 그리고 리럭스나인. 리럭스나인. 네. 자, 리럭스나인 선수가 이제 어떤 캐릭터 갖고 나올지. 혼다겠죠? 혼더죠? 예. 근데 이러면은 케미의 좀 유일하게 약간 까다롭다 까다롭다 하는 게 혼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케미, 그러니까 제라드 선수는 당연히 케미일 거고 원픽일 거고 리럭스나인 선수가 이제 혼다로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 불리한 상성 매치, 어떻게 보면 케미가 몇 갖고 있지 않은 불리한 상성 매치를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예. 네,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선수들이 만약 준비가 됐으면은 저희가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준비가 됐네요. 어, 8K로 했다는 픽이 돼 있는데. 어, 8K요? 8K는 좋은 픽이에요, 근데. 그쵸. 이거 8K가 지금 굉장히 좀 약간 꿀캐릭인데 이제 좀 숨겨져 있다. 예. 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케미를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8K는 사실 템포를 빨리 가져갈 수가 없는 캐릭이에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네. 조금 견제 위주의 플레이어를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르는 게 있고 뭐 이래도 케미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임의 템포를 8K가 쫓아오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에서 대처하려면 이제 네. 조금 더 완벽하게 대공도 쳐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라드 선수가 네. 저 도장이 치킨단인데 네. 저 치킨단의 우애가 굉장히 끈끈해요. 아 우애 끈끈하죠. 저기 네. 선수 나오면은 지금 채팅창에도 응원 난리나고. 제가 있는 이제 도장과도 이제 한 번에 결투를 했는데 예. 아 멤버가 너무 셉니다. 아 그렇죠. 네. 수장도 세고요 지금. 도장까지 네. 오는데 성공한 캠이 아 이렇게 막히죠. 약간 뻗어봤지만 가드가 되는 뒤잡기밥을. 오. 네. 되게 심플하게 갖고 왔네요 이번 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케미가 한번 몰아쳤을 때 이제 나오기도 어렵고 이 템포를 쫓아가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저걸 쫓아가려면 결국에 지르는 건데 지르는 한번 막히면 이제는 리럭스나인 선수가 이제 못 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무서워지죠. 네. 이런 부분에서 네. 때려주고 견제를 들어가는데 대공을 다 쳐야 돼요. 네. 그나마 위안인 거는 네. EX 대공기가 버튼으로만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짝기. 네. 오. 오. 네, 한 번 더 있어요. 어, 그리고 오! 본인이 비볐어요. 노리 스타밍이. 아, 여기서 이거 마무리되죠. 어, 이거 근데 릴럭스나인 네. 선수 네. 지금 무장수라고 네. 지금 약간. 네, 약간 네. 도장주보다는 네. 구단주에 가까워. 그렇죠. 네. 약간 사장님께 잘 보이는 약간 이게 직원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네. 제라드가 아니라 네. 뭐 돈 거의 이제 뭐 만수르나 뭐 로만 이런 급이거든요 지금. 리버풀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캐릭 변경 없이 그대로 간다면은 앞선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치업 자체가. 맞습니다. 네. 어, 대공 잘 보고. 대신에 이걸 다 해줘야 돼요. 네. 저 대공을 다 해주면은 네. 케미가 확실히 좀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네. 발, 서강발. 예. 서강펀. 근데 서강펀을 휘두르는 게 좀 이렇게 점프로 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위쪽에 판정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걸로 대공은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내려칠 때는 어렵죠. 네. 뭐 아프게 맞고 있네요. 역시 대시. 오, 그니요? 스턴이죠? 스턴. 이거 마무리 될 수 있죠? 아, 엎드렸어. 네. 엎드렸어. 그래서 중발 다음에 또 띄우고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자, 지금 근데 사실은 릴럭스나인 선수가 트리거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네. 트리거는 원이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데미지는 2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쉬미도 가능하고 잡기 깨는 가능한 게 트리거 2기 때문에 트리거 원을 들고 릴럭스나인 아 잘 깔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네. 힘든데 이 살아남은 케미들은요 네. 찍는 게 아주 예술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만 했거든요 여태까지. 네. 살아남지 못한 케미들은 찍지 못해서 오? 오? 자, 속으로 밀어주고 네. 아 이거 깔려져 이거 깔려요 스턴 콤보 한번 볼까요? 어? 아 야야 예. 아 보지 말죠? 예 죄송합니다 리셋이요.
자, 마지막에는 작게 낚아주는 심이었고요. 네. 일단 1까지 일단은 왔고, 그러니까 리럭스 나인 선수가 생각하는 케미전에서의 딱 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양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오는 대공 다쳐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서 허친 것들 부숴먹거나 이렇게 해서 심이 작전이죠. 기본적으로 네. 케미도 사실은 체력은 적기 때문에 네. 약간 데미지를 많이 뽑는 캐릭터한테는 확실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라드 선수가 지금 템포를 좀 못 올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대공이 계속 그 전 세트에는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고 싶을 텐데 견제 엄청 좋고요. 대공 잘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제라 선수가 좀 완전 중발과 네. 좀 완전 중발로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진작기 가기도 안 하고 약발 와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필드전에서 케미가 탈퇴를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위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맞습니다. 앞잡기 한번 다 왔거든요. 네. 오 길어요. 중중싸 길었어. 됐어요? 다 탔어요. 끝났어요. 와, 백점프 야포로 나가요. 아, 이거 굉장히 네. 너무 힘들어요. 오. 아, 아 이거 봤어요.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났지만 아, 저는 근데 네. 이게 제라 선수 칭찬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 게 참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네. 저 체력에 이거를 잡기로 한번 끝나는 상황에서 네. 참았어요. 그렇죠. 잡기를 안 하고 약발만 깐 거는 끝까지 이 의심했다. 본인의 그렇죠. 선수를. 예. 중중. 어우, 좋았습니다. 아, 잘 찍고 반응하기 어려웠죠. 앞잡기. 잡기. 어, 세게 맞을 뻔했죠. 콤보가 될 뻔했는데 정력이지 구간에서 정을 선택했고요. 이거 잘못, 잘못 쏘면은 트리거 펴지고 이제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CA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 따라서 쉽게 못해요. 지금 아, 아, 이거 안 했고 위험했는데 네. 이거 밀어주고 앞강펀도 펀치가 있는데 오 중펀 히트했지만 쉼이 통하지 않고 오! 오! 잘 봤어요. 네. 이것도 기다렸어요. 앞잡기에요. 어, 뒤잡기가 아니었던 거는 좀 약간 미스이지 않을까. 그래도 네. 아직 이럴수나인 희망은 있습니다. 어, 대공 붙이고! 먼저 들어가요. 악강펀 네. 아니면 안자강펀. 사실 허강펀인데. 제발 뛰어져 기도하고 네. 있는데. 아우, 걸어가서 잡고. 안 뛰어지니까 자기가 네. 들어가고 있어요. 남은 시간 23초. 시간은 많아요. 으아! 근데 네. 릴럭스나인 선수가 네. 이거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네. 이거 기다렸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그쵸. 그리고 방금 이제 나왔던 공대공 공대공의 이제 그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이제 공중에서 만났을 때 버튼을 빨리 누르는 출신들이 어느 출신이냐 네. 킹오파 출신이거든. 아 거기는 판정이 낭낭하죠 또. 아 위로 올라가면서 눌러야 돼요. 그쵸. 소점프하면서 네. 그냥 눌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시즌 1이나 2 때도 제가 굳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공중에서 만났을 때 승자 누구냐고 하면은 캐릭터가의 관계보다는 출신 성분으로 갈리거든요. 이제 킹오파 출신 이제 약간 잘 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